네, 두 분입니다. 윤시윤님, 임주환님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두 분입니다. 윤시윤 씨는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이현재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력과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시키며 시청률 보증 수표라는 수식을 얻었습니다. 임주환 씨는 3남매가 용감하게에서 탑 배우이자 K장남 이상준 역을 맡아 세밀한 연기력으로 감정선을 현실감 있게 전달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. 두 분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소감을 예, 임주환 씨가 먼저 해주실까요? 예. 안녕하세요, 임주환입니다. 이 상을 받은 기쁨보다는 지금 3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한테 고생하신다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게 저한테는 더 의미가 깊습니다. 스태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동료, 선후배, 또 선생님, 연기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제가 잠에서 깰 수 있게 전화해주는 제 매니저 소민이, 그리고 항상 멋있는 옷 준비해주는 명화, 그리고 멋있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준비해주는 우리 수연이, 그리고 두 명이라 지우, 인성이 고맙다. 제가 데뷔한 지 이제 한 19년 차, 한 20년 차 돼가는데요. 작년에도 상 받고 올해도 이렇게 상 받아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조금 뿌듯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주제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청소년 연기상 그리고 신인상을 받을 때 뭐 오디션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TV를 보시면서 내일 있을 오디션이나 촬영 단어 하나, 문장 하나를 정말 진심 있게 연기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신인 여러분, 배우 여러분, 노력은 더 넓어지는 거고 쌓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임주환 씨, 윤시윤 씨 이제 소감 해주시죠. 제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좀 이게 감성적이 돼서 일단은 이성적으로 남아있을 때 좋은 기회를 주신 김성근 감독님과 함영희 작가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 그리고 선배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김탁구에 하고 참 부족하고 깜냥이 안 되는 배우가 계속해서 주연을 맡았을 때 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스코어를 주지 못하고 참 내가 언제까지 미안해야 하나, 언제까지 이렇게 미안함만 주고 그래야 하나 싶었습니다.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훌륭한 후배분들과 이렇게 쟁쟁한 선배님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? 어떻게 이길 수 있지? 이 무서운 싸움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의외의 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. 같이 이렇게 가족들처럼, 제가 형제가 없는데요, 이렇게 삼형제 같이 함께 하면서
처음으로 그 책임감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철부지 같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. 진짜 아버지 같았던 박상원 선배님, 김혜옥 선생님, 박인환 선생님,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이 부족한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배우가 돼서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상을 받는데 우리 또 식구들한테 또 얘가 미안하고 또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요즘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기초 영어를 하다가 왜 그 선물이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. 그렇죠? 근데 현재라는 말도 프레젠트더라고요. 지금 이 현재가 선물과 같은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현재는 선물이고 그리고 현재는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윤시윤 씨 그리고 임주환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